1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는 Read Only Modifier 그리고 Parameter Properties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Read Only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Const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Property 두 개 다 Read Only로 되어 있죠. Dead에서 New Octopus에서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어 낸 다음에 Dead에다가 Name을 바꾸려고 하니까 뭐라고 뜨나요? 이렇게 cannot assign to name because it is constant or read only property 되죠. 그러니까 constant이거나 read only다. read only와 constant의 차이점은 뭐예요? read only는 is for properties. property는 다른 말로 그냥 member라고도 표현합니다. members. 그리고 constant은 is for variable. 그죠?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요것을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를 어떻게 하나요? 요걸 받아서 요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서 얘가 다시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좀 더 짧게 표현하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프로퍼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간단하죠. 컨스트럭터의 read only name string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을 합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요것을 parameter property라고 표현을 합니다.